안녕하십니까, 소두장군입니다. 오늘은 트램포즈라는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트램포즈라는 노드는 기본적인 그 설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과 열을 교체하는 노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트램포즈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엑셀 불러올 때는 거의 필수로 쓰고 있습니다. 행과 열을 바꾼다. 그 의미가 뜻하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 샘플은 다이나모 홈페이지에 있는 샘플인 거고요. 이 샘플을 통해서 트램포즈, 행과 열을 바꾸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난수 생성하는 거 만들었고요.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난수 세 가지 생성되어 있고, 밑에는 네 가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쳤고, 그 다음에 트램포즈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트에는 세개 데이터, 아니 첫 번째 데이터는 세 개,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행과 열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각 리스트에 포함된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 들끼리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리스트에 첫 번째 데이터 인덱스면 0이잖아요. 이 0에 해당하는 다른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 이렇게 첫 번째 리스트 결과로 그 안에 데이터 들어가는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이두 개가 모인 게그 다음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될건 이겁니다. 이렇게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틀렸을 때, 지금 여긴 네 개잖아요. 근데 세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널 처리가 되면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트램포즈라는 노드는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를 바꿔주게 되는데, 이거는 엑셀 불러올 때 거의 필수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엑셀 불러올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면 사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준비한 엑셀 하나 표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엑셀 데이터에 첫 번째 점에 X 포인트, Y 포인트, Z 포인트,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점 시작점이고요. 이게 끝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끝점에 X, Y, Z 포인트를 제가 엑셀에 간단하게 지금 적었습니다. 이런 엑셀 포인트들을 불러들여서 다이나모의 형상을 표현해야 될 때, 이 포인트 정보를 가지고 그럴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작성을 할때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열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API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엑셀을 읽을 때 기본 단위 읽는 게 로우로 읽어요. 로우. 그러니까 행. 행 기준으로 읽어요. 이렇게 읽고, 그 다음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넣었죠. 열 기준으로. 지금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행과 열을 바꾼다라는 게. 읽어드리는 것과 저희가 기준으로 작성한 그 기준이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에서도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파일 엑셀 파일 찍었고, 그 다음에 시트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엑셀 불러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러진 엑셀 데이터의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행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첫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행에 써 있는, 자, 여기 요 데이터겠죠? 이 데이터 들어오고, 그 다음도 전부 다행 기준으로 읽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X, Y, Z 이런 걸 써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날린 상태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저게 포인트를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포인트를 만들어야겠죠? 시작점, 끝점. 그리고 이두 개를 연결해서 라인으로 결국에 만들 겁니다. 그런데 시작점 보면 X, Y, Z 값을 입력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상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 Y, Z. 끝점에 X, Y, Z.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끊을 거냐는 거예요. X,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이것들을 뽑아서 여기 넣어줘야 되잖아요. X 값들을 원하니까. 그런데 지금 요거를 트랜포즈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get item add index를 여기 보시면 레벨 사용 처리해서 불러들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노드를 쓰면 여기 보시면 기본 구조 L3 구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동영상 중에 레벨 구조 관련된 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벨 사용 풀어버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 여기 0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0 리스트를 가지고 와라가 돼버리잖아요. 얘 기본 처리 상황은 이전 데이터 상황을 그대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L3 데이터를 처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각 리스트 안에 첫 번째, 그러니까 0번 인덱스의 값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 사용 체크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지금 원하는 0번째 인덱스의 값들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한 6개 이렇게 꺼내시고 각 인덱스의 숫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X, Y, Z 값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서야. 이렇게 보시면 0, 100, 0, 그 다음 얘는 Y겠죠? 0, 0, 100.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끄집어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포인트 만드는 데 전달해줬고 마지막으로 라인 쪽으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만큼 돼요. 이만큼. 뭐 코드블록 익숙하시면 줄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줄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레벨 구조를 잘 모르시면 또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될지 한참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트랜포즈를 행과 열을 바꾸는 걸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포즈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랜포즈 행과 열을 바꿔라 라고 바로 처리를 했더니만 0 리스트에는 0번 인덱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사실 이거 한 거죠, 이거. 이거 한 데이터가 모인 거죠. 0 인덱스에 있는 것들 행과 열이 바뀌어서 모인 거죠. 1번 인덱스에 있는 것들, 2번 인덱스에 있는 것들, 3번 인덱스에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행과 열이 바뀌었다. 뭔가 좀 처음 들었을 때는 행과 열이 바뀌었다라고 저도 교육할 때 설명을 하면 좀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설명하는데 좀 난해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에 그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뽑아내서 따로 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포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당 인덱스의 값들을 모았으니까 이것들의 이제 리스트들을 예, 그 인덱스, 그러니까 0이 이제 그 X일 거고 시작점에 1이 시작점에 Y, 시작점에 Z, 끝점에 X, 끝점에 Y, 끝점에 Z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라인 긋는 걸로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트랜포즈라던가 이런 다른 노드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더 효율적인 노드를 알고 계셔서 좀더 노드를 다 간소화하시고 프로그래밍을 좀 짧게 간단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트램포즈 없고 레벨 개념 이거 잘안 잡혀 계시면 사실 머리 아프실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트램포즈 요거 중요하기도 하고 엑셀 사용할 때꼭 쓰기 때문에 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행과 열을 바꾼다라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